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소 럼피스킨병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 질병이 가고 나자 이번에는 닭인데요. 일본에서 이 조류 AI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 정부도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겨울철에는 고병원성 AI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테마성일지라도 그 움직임이 나올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머니키워드림 전문가들은 시장이 살아나면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도 함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의 시간이 도래할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동물 질병 관련 주 한번 꼼꼼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머니키워드림 수요일 출연자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즐겁게 하루 시작하셨죠? 여러분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바로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지금 도달을 했죠. 잘 잠궈놓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매매했던 갤럭시아 SM 오늘 오전에 바로 상한가 달성을 했고요. 태고 사이언스 어제에 이어서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공부를 했던 KTCS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노란톡에서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세요? 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은요 그러한 수상한 종목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입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까? 두 달이 되었습니까?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죠. 그만큼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큰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을 찾아서 자리를 깔고 앉아 있으면 그 이후에 이슈와 함께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러한 종목들을 찾는 방법들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방송 시청하시면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 공부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체크를 한번 해드렸어요. 해서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된 어떠한 랠리 속에서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연준에서 그렇죠. 매파적인 어떠한 그 인사들마저도 뭐라고 했어요? 긴축이 완화되는 목소리에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죠. 이사는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시사를 했고요. 투자자들은 이제 이 PCE, 그죠? 요 지수와 함께 어때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323%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이에요. 금리와 환율 하락 효과에 반응한 모습으로 외인들이 선물 쪽으로 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견인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들을 정확한 라인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그러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비중 관리만 잘하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더하기 빼기. 요거 두 개만 잘하셔도 돼요. 더하기하고 빼기만 잘하셔도, 즉 비중 관리만 잘하셔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매매를 이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어제요 여러분 이러한 이슈가 나와서 고병원성 AI, 자 올겨울 일본에서 AI가 첫 발생을 했다. 그래서 오늘 체크 포인트로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미 시장은 이슈를 준비를 해놓고 이 이슈가 뉴스가 되죠. 뉴스가 나오면 상승을 해요. 그런데 이미 뉴스가 나오고 상승한 후에는 따라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미리 이렇게 상승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들을 만들어 놓은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찾아서 자리를 싹 깔고 앉아서 딱 기다리면요. 우리보다 공부 안 하셨던 분들, 이제 막 뉴스 나왔을 때 여기에 막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를 수익권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모셔다 주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관심 종목입니다. 대성 미생물 그리고 진 바이오텍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미생물이에요. 자, 여러분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좀 수상하죠. 아니, 야, 니네들 고점 라인은 여기까지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내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주었는데 이 윗꼬리는 뭐예요? 이 상태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매물 테스트를 여기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갈 인원이 있는지. 그리고 요때 요때 들어왔던 단타쟁이들 있죠? 단타 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 내보내고. 또 다시 한번 매집한 물량으로 눌러놓고 나서 윗꼬리를 또 줘요. 나가. 내가 차비 챙겨줄 테니까 나가. 차비 받아가지고 다 내보내는 거죠? 자, 내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지겹게 만든 이후에 빵 하니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 어디에서 모았어요? 우리 국제약품도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매집을 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었어요? 오케이. 해먹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 아래로 빠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왜 이 자리를 그렇게 지키는데? 왜 지킬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라인대를 계속 지켜가고 있어요. 만약에요. 누군가가 이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겨운 거예요. 너무 지겨워요. 아이고 난 지겨워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위에 있는 물량을 시장가로 확 던져요. 그죠? 시장가로 에라 버리겠다. 시장가로 팔아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꼬리가 이렇게, 은봉이 이렇게 달리겠죠? 그리고 나서 꼬리가 이렇게 달리겠죠? 그런데 그러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물량을 자기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올라갈 타이밍만 비나이다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상승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잡히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오전 차트예요. 봤더니 어머나, 우리가 공략하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올라갈 때는 우리 매수 안 하잖아요. 상승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죠. 다 모여 있어요. 이평선들이 모여 있으면 주가는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잡게 된다. 거기에다가 240일 이평선 위에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서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봤더니요, 여러분. 월봉에서 여기에서 해 먹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더 흘러내려야죠. 더 흘러내려야죠. 왜 안 흘러내리고 이 라인을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그렇죠. 앞전에 있던 매물들, 물려있는 분들 내보내는 캔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성 미생물이요. 굉장히 수상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바이오텍이에요. 진바이오텍도요, 여러분, 비슷한 흐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해먹은 거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매매하니까 오케이, 니네 해 먹었다라고 내가 쳐줄게. 설거지 끝냈니?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차트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봤더니요, 어떻습니까? 어머나, 매집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아, 너희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이 라인에서 매물 때 테스트를 한번 했구나. 내가 올릴 때 과연 위에서 차이시는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때서부터는 위아래로 무지하게 흔드는 겁니다. 맞죠?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고 있어요. 나가라고.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 있던 투자자분들 무서워서 이거 들고 있겠습니까? 못 들고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는 물량들 다 받아먹는 거예요. 다 받아먹어요. 받아먹고 나서 지금 어때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어제 보여줬는데 오늘 오전 차트예요. 어떻습니까? 같은 흐름이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대성미생물하고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너희들 지금 시점에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죠. 너희들 혹시 조만간에 우리나라에서도 AI가 발병이 됐다라고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니네 그 이슈랑 맞춰가지고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딱 걸렸어. 차트 매니저한테 딱 걸렸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월봉을 딱 봤더니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계속적으로 물량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점 라인에서 무지하게 흔들었죠? 무지하게 흔들었어요. 아래로 팍팍 누르면서 손절 물량을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비중 관리해서 같이 타점 잡아가지고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공부도 되실 거고요. 또 수익도 한번 재미있게 낼 수 있는 종목 진바이오텍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잠시 이제 상담을 좀 했는데 야 정말 나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죠? 종목을 뭐 6개월인가요? 6개월이라 그러셨나? 5개월이라 그러셨나? 예. 네. 두 배, 500%, 600%를 내주겠다. 대신에 나한테 2천만 원만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또 순진한 우리 투자자분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2천만 원을 보냈대요. 여러분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도 괜찮아요. 나한테 그렇게 수익을 내준다라고 하면은 괜찮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내가면서 여러분들 종목 물론 바쁘신 분들 또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이 종목이 과연 어떠한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공부도 안 하면서 투자하신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종결된 분위기니까 내년부터는 또 정말 괜찮은 장, 희망적인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감지가 되고 있죠. 일단 이런 장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선 공부가 필수라는 점 잘 기억하시고요. 공부할 의지 그리고 마음이 생기셨다면 단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강의도 함께 들어볼 수 있고 또 방송 시간에 못다한 강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자료를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저희 머니키워드림 이정혁 전문가의 톡방에서는 어떠한 금전도 받지 않고 있으니까 무료로 입장 바로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지금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릴게요. 네모난 부분을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7788이 참여 코드인데 저희 방송 시간 11시에서 11시 50분 사이에만 열린다는 점 기억하셔서 지금 얼른 찍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지금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무료로 운영되는 같은 단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문자 보내실 때만 문자 전송비가 따로 부과가 됩니다. 샵 3772번이니까 번호 잘 기억하셔서 보내시고요. 내용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정혁이라고 우리 전문가 이름만 석자 잘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전화번호로 답장 메시지를 드릴 겁니다. 그 답장 안에 링크 그리고 안내 문의 포함되어 있으니까 찬찬히 읽어보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 이정혁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링크 타고 들어오실 때 7788 비밀번호 참여 코드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 머니키워드림과 무료 톡방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병원성 AI 관련해서 봤습니다. 대성 미생물도 그렇고 진바이오텍도 그렇고 국내 혹시라도 이 AI 관련한 이슈가 뉴스화 된다면 그때 좀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히든 종목에서 더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노란톡방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또 무료 강의는 어떻게 참석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서 알려주시죠.
자, 어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인원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어제 많은 인원들 내보낸 거 아시죠? 그죠? 성의 없이 참여 안 하시는 분들, 네, 오전에 인사도 안 하시고 수익은 둘째 치고요.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하시는 분들, 어저께 굉장히 많은 분들 제가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에는 무언가를 반드시 배워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익도 낼 수 있지만 왜 그 종목에 들어갔고 왜 그 자리에서 자꾸 차트 매니저가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무료 강의예요. 무료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고 때로는 그쪽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아주 수상한 종목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종목이 나갔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무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셔서 공부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한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생방송도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 이렇게 보면서,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방송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것들. 50분 너무 짧아요. 예, 이런 강의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부하실 분들, 함께 하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딱 3개월만 공부해보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이 좋아도요, 감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거 왠지 갈 것 같은데, 저거 왠지 수상한데, 이렇게 감으로 하는 매매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서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하셔야 돼요. 3개월 정도만 공부하시면은요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서 매매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요 상장 폐지도 먹어보고요, 정리 매매도 당해보고요. 예, 별의별 여러분 다른 데에서 종목 받아가지고 여동생 거, 부모님 거 돈 이렇게 해갖고 다 들어갔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네, 종이 쪼가리 다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고 나서 엑기스, 그 엑기스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거 알려주면은 매니저 당신 손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A라고 하는 종목,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오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 있죠? 그죠? 갤럭시 아이스맨, SM. 우리가 들어간 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오늘 상한가 달성에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갤럭시에 들어가서 100만 원의 수익을 내요. 100만 원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매매 패턴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B, 다른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해서 이분들도 똑같이 1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수익 난 금액을 이분들한테 나눠드리나요? 아니에요. 저는 고스란히 제 수익금은 제가 가지고 가요. 다른 분들도 본인들이 수익 낼 만큼 수익 챙겨서 가시는 겁니다. 제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거를 나눠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 수익금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종목들을 공략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오늘 오전에만 세 종목 지금 급등 중이지 않습니까? 태고 사이언스, 갤럭시 아이스맨, KT, CS.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칭에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통화하거나 여러분들과 1대1 채팅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제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차트 매니저 이박사라고 해놓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상담을. 절대 하지 마세요. 사칭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저 아니에요. 예, 저 아니니까 괜히 이거 차트 매니저래. 나 뭐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2대1리에서 방송 나가는 것 외에 제가 무료 강의 올려드리는 그 채널 외에는 절대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소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사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딱 보는데 어떤 종목이 수상할까요? 맞아요.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거래량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윌리를 찾아라가 아니라 의미 있는 거래량을 자꾸 찾으시라고 말씀드려요. 키움증권 기준 영하나 영하나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까지도 잘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영하나 영하나 창을 딱 여시면 키움 현재가 창이 열리죠.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요. 주식수가 나와요. 총 주식수예요. 그 종목에 상장되어 있는 총 주식수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누구 게 있어요? 최대주주들 거 있어요. 그죠? 이 양반들 거 빼고 실제로 뭐예요? 유통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막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가 이렇게 바뀝니다. 마우스로 한번 딱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유통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이 유통수로 기준을 잡고 거래량을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강의 올려드릴 때 제 차트에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상단에 차트 틀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통수를 표시를 시켜놨어요. 왜? 매번 키움 현재가 들어가서 보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트에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딱 누르시면 예,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그죠? 저 탭을 딱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쏙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 뭐가 있어요? 유통주식수가 있어요. 이 유통주식수를 클릭을 하고 요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은요. 얘가 유통주식수가 여러분들도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굳이 뭐 키움 현재가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겠죠. 차트 보면서 얘 유통수 얼마야? 다 탁탁탁 체크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는데 자, 거래량의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은 어제 거래량보다 오늘 많으면 빨간색, 어제 거래량보다 적으면 파란색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 저는요, 그 색깔을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캔들과 똑같은 색상으로 바꿔놓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오케이. 야, 오늘 좀 많이 매수가 좀 들어왔어? 오늘 좀 판 사람이 많았어? 알았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 거래량 그 막대 캔들 막대를요 더블 클릭 따닥 두 번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표 설정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거는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요 하단에 있는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로 놓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차트에도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캔들의 가격 차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바뀐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단타 진행할 때에도 굉장히 좀 편안하고요. 전반적인 거래량의 흐름들을 체크를 할 때에도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제가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만 원을. 그런데 여기에서 100만 원, 뭐 한 3% 밑에다가 100만 원, 50만 원이죠.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지뢰 설치는 뭐예요? 지뢰 설치. 지뢰를 여기에다가 하나 심고 쫙 아래에다가 하나 심으면은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없죠. 지뢰를 딱 설치를 해가지고 잡으려면 촘촘하게 따다다다닥 지뢰를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뢰 설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매수가가 3,770원이다. 우리가 대응가가.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다가 따다다다다다 걸어놓는 거예요. 이게 지뢰 설치예요. 지뢰 설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도대체 그놈의 지뢰를 어디다가 깔라는 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뢰 설치는 요거를 표시하는 겁니다. 요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매수 체결이 됐어요. 주가가 움직이다가 내려오면서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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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매수 체결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수익권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체결이 되어 있으면 위에다가 미리미리 우리가 공부한 대로 거기에다가 매도 설정을 딱딱딱딱딱딱 해놓고 업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거래량이라던가 수상한 것들을 봐가지고 우리가 분할 매수, 지뢰 설치를 싹 해가지고 체결을 했어요. 체결이 됐어요. 매도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고점에서 파실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세력들도요, 최고점에서 못 팝니다. 올리면서 떨궈요.
본인들이 오늘의 최고점이 만 원이었다. 본인들도요, 9,500원, 9,600원에다가 분할로 다 걸어놓고 올라가면서 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거 보시고 하실 수 있어요? 계속 실시간으로 이거 보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매도 제발 좀 걸어놓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키움증권 기준 공유기사창이에요.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유기사창을 딱 여시면 여기에 잔고가 있어요. 잔고를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뭐예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쭉 나타나요. 그러면 일반 설정에서 스탑로스 기능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익 실현의 체크. 그러면 여러분들 잔고를 딱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의 평당가가 쫙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프로? 5%? 7%? 10% 이렇게 매도 설정 걸어 놓으시고 내가 100만 원 가운데 몇 프로를 매도를 할지에 대해서 정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휴대폰으로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주문 탭에 들어가요. 주문 탭. 그러면 여기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잔고가 나오게 되면은 클릭하시고 내 보유 평당가 기준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걸어놓으시고 나머지 비중 50%만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시면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포인트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저, 오늘 공부하셨을 겁니다. 오늘 엄청나게 공부가 되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조금 까칠하게 한번 말씀드렸죠. 장중에. 갤럭시와 SM을요. 들어간 지 며칠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제 뭐라 그러셨어요? 갤럭시와 SM은 언제 가나요? 갤럭시와 SM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까칠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 들어간 지 한 달 되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급한 건 내가 급하지 종목은 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적은요. 조바심이에요. 조바심. 조바심 내지 마세요. 내가 이 조바심이 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심리적으로 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리 싸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평선을 공부할 때 5일선, 20일선, 60일선 등등 이 이평선을 가격이동 평균선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이 기간 동안에 산 사람들의 심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겠죠. 네. 아유, 가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오늘 그 기다림의 기쁨을 오늘 만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한가 달성했잖아요. 태고 사이언스 어저께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계속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는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다? 조바심이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느긋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명확하게 있습니다. 정말 명확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노후를 보낼지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한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계속 꾸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도요.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마라톤 얘기 한번 해드렸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어디를 보고 뛴다고요? 맞아요. 바로 앞에 있는 우체통을 보고 뛴대요. 그 우체통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보이는 우체통을 보고 뛰고 최근에 마라톤 뛰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달릴 때마다 몇 킬로 남았는지 간판으로 이렇게 딱 해놓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요.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를 좀 정해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좀 이렇게 뿌듯한 그런 성취감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해서 3개월 딱 공부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우리 뭐 여자친구 거 와이프 거 명품백 오케이. 나 이번에 자동차 바꿀 거예요? 자동차? 나 이번에 조금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이번에 집을 좀 옮겨야 되겠어요? 집! 목표 딱 만들어 놓으시고 매매하시면은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지금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공부하실 수 있겠어요? 맞아요. 지금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란톡방이 계속 운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오셔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나도 한번 다시 마음 다잡고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 안내해 드리는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조바심, 나 자신이다. 이렇게 멘탈 관리까지 오늘도 도와주셨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는 노후 대비를 꿈꾸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린이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생각부터 좀 정립을 해보시고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간으로 우리 머니큐어드림 한 시간 알차게 채워지고 있는데요. 잘 못 따라오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단톡방 들어오시면 이 톡방에서 또 운영진이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와 함께 강의 내용을 더 쉽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활용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같은 경우 저희 화면 하단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안내할 때 오른쪽 하단에 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입장하실 때 반드시 방송 중이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11시 50분까지만 저희가 열어드리니까 스캔하고 들어오실 때 7788 참여 코드 입력하면 입장 완료됩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발송해드리는데요. 이 링크 역시 같은 톡방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방송 중에만 열린다는 점, 그리고 참여 코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성함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안에 링크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방 입장 안내까지 다시 한번 도와드렸고요. 이제는 내울 매매 기법이 각 종목들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급등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또 랠리를 보였던 로봇주에도 이 내울 매매가 나왔다고 하죠. 내울 매매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내울 매매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앞서서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전에요. 자, 여러분. 요 종목 째려보세요 라고 힌트를 드린 종목이 있었죠. 여러분 그거 잘 보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흘러내려오면 막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거 짧게 들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크게 수익 나는 굉장히 중요한 매매 패턴이에요. 그거 한번 잘 째려보고 계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보려고 하다가 방송 중이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힌트 드렸으니까 위에 벽타기에서도 꼭 보시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내울 매매예요. 내울 매매. 이 내울 매매가요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사실 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공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그 내울매매 차트 설정법 주세요.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지표 설정하는 거 설명서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알려드려도요, 여러분 못하세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내울매매 공부하기 전에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춤에 이, 거, 추, 매 이 네 가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잡고 기준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이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안다라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월매매는 어떤 책이나 다른 데에서 보고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하고요. 어떻게 하면 저점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에요. 자, 뭐냐 그러면요. 하단의 침수 구간이에요. 즉,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는 라인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고요. 진입을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상단에 화살표가 땅 떴어요. 아유, 언제 가나 하고 있는데 화살표가 땅 떴어요. 뭐예요? 홀딩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요거 가니까 팔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하는 홀딩의 신호. 그럼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공부한 대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해 놓으시고 남은 물량으로 따라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물산이었어요. 태평양 물산 여러분 째려보셔야 됩니다. 자리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미 한 번에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갔죠. 그런데 제가 이때 못 잡았어요, 매니저님. 오케이. 한번 나온 종목은 어떻게 한다? 또 나온다.
관심 종목에다 넣고 싹 봤더면 얼라려 얼라려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이엠을 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리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리가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조정을 받는 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놓고요.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 아직 물 안 찼네? 그럼 좀만 더 있다가 차. 이렇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시공테크. 정다운하고 함께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었죠. 굉장히 큰 수익을 현재 달성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이엠을 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한 번 물 찬 거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놓고 내가 이때 못 잡았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이엠을 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이때 진입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진입해갖고 지금 계속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종목도 하나 볼까요? 유진 로봇이었어요. 유진. SES의 유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자, 유진. 자, 보시면은요.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남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때 못 잡았어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거예요. 올라갈 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 아니, 남들이 4,700원에 주고 산 거 내가 왜 16,000원 주고 왜 사요? 그죠? 기다리는 겁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혼자 물 차고 있을 때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기준이에요. 동시에 물이 차 있을 때만 나는 매매할 거다.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매수 안 할 거예요. 매수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어머나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이엠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만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차트들처럼 막 정신없이 해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깔끔하게 보고 있다가 커피 한잔 하시면서요. 얘 또 물 찼나 안 찼나 보는 거예요. 안 찼네. 오케이, 너 내일 볼게. 한 종목 수익 내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골만 우려먹는 게 아니에요. 종목도 계속적으로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 이거 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이엠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했어요. 그런데 어머나 내려오네. 어머나, 한 번 더 기회가 오겠구나. 어떻게 해요? 한 번 물 찬 자리는 또 찬다 안 찬다? 찬다.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이엠을 찼을 때 그죠?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얘가 또 빠져요. 어머나 뭐예요? 우리는 남들이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려라. 또 차잖아요. 또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우려먹고 그죠? 화살표 5%, 7%, 10% 계속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혼자 물찬 자리에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시겠죠? 우리 노란톡방이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와 함께 3년 정도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공부하셔갖고 이제는 시장에 나가셔갖고 혼자 매매하고 계십니다. 계속 인증해 주시죠. 매니저님, 대장님, 저 혼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지금 혼자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인증 계속 올려주시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느냐? 맞아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 여러분 얼마든지 수익 내면서 즐겁게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는요,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개별 종목들,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영상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도 직접 뵙고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 설정도 좀 도와드리고 종목 어떻게 뽑는지 그러한 것들 실질적으로 만나서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울매매 기법들 어떻게 종목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추가 탄력 시연하면서 3%에서 5% 더 수익을 안겨주고 있고요. 내울매매, 이 내울매매 노래가 입에 참 잘 붙나 봐요. 톡방에서 이 시청자분들이 같이 흥얼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단톡방 들어오시면 여러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장 중에는 실시간 대응 이정혁 매니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말에도 증시 브리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입장해 보세요. 잠시 후 11시 50분이면 이 톡방은 닫히게 됩니다. 얼른 지금 이 시간 이용하시고요. 또 이정혁 매니저가 이번 주는 마지막 출연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스마트폰 준비하셔서 자, 여기 나가고 있는 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는 QR코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캔하고 입장하실 때 참여 코드도 필요해요. 7788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입장하실 때 입력하시기 바라고요. 또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TV 대표 번호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만 석자 딱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신으로 메시지 소개 링크 포함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마찬가지 이로 이때도 참여 코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공약주 바로 소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물 질병 관련주 준비했다고 예고를 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자, 지금서부터 오늘의 히든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학습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낸다라고 해서 물론 좋지만은 수익 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의 주된 포커스는 공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되겠습니다. 중앙 백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가가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어떠한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물 질병 예방 그래서 이 백신 연구소죠. 굉장히 지금 수상한 흔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보았던 종목들과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수상하다 이거예요. 실적도 괜찮고 고점에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 변곡점이 발생을 하면서 저점 라인을 계속적으로 뭐예요?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우상향의 추세를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그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한 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뉴스 코에 걸어도 코에 걸 거고 귀에 걸어도 귀에 걸 겁니다. 즉 어떠한 이슈가 되었던지 간에 관련되어 있는 보도가 주말에 예를 들어서 주말에 땅하니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서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해 먹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해 먹었어요. 먹고서 세력들이 엑싯을 했어요. 도망 나갔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져 내렸는데 왜 이 자리를 왜 지키냐고요. 왜 지킬까요? 아우, 내가 여기에 요 자리에 들어갔어요. 최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눌리니까 아, 올라오겠지. 반등 나오겠지. 안 나오니까 여기서 훅 던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봉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런 흔적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도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금 이렇게 지금 현재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평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평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오전의 차트입니다. 우리가 공략하기에 너무나 좋은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요. 올라갈 때 우리 매수 안 하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매매를 안 하니까 오히려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네, 요 구간 내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겠다. 거기에다가 오늘 저점 확인한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어제의 저점을 깨지 않는지. 그죠? 저점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더 수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 바로 중앙 백신이 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서도요. 아니, 너희들 여기서 그래 해 먹었다라고 쳐. 그러면 더 내려와야지. 더 내려와야지. 왜 안 내려오고 저점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관리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어떠한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수상한 흐름이 좀 나올 법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앙백신의 매수 포인트는 보시면요. 고병원성 AI 관련주고요. 최근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충분한 조정의 구간을 맞이했다. 그리고 하단에 갭이 있었어요. 갭라인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앙백신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이글베, 제가 이전에 한번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망이까지, 예, 제 반려견, 우리 소망이, 이쁘죠?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가지고 온 게 크게 괴리율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럼피스킨병 확산 이슈도 있고 또 AI 관련 이슈도 있는 종목이 바로 이글벳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아우, 수상해요, 얘도. 얘 엄청나게 수상한 종목이에요. 우리는 세력의 흔적을 찾잖아요. 엄청 수상합니다. 그러면 5,500원, 5,400원에 모아서 7,500원에 2,500원 뛰게 한다고요? 2,500원 뛰게 하려고 이 힘든 과정을 지금 얘네들이 겪고 있다고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무언가 지금 한 방을 노리고 있는 어떠한 매매 집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공부할 겸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요.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네들이 음봉으로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미리 들어가 있던 사람들 튀어나왔어야죠. 도망 나가는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요 라인 때 조금 전에 보았던 중앙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요 라인 때 갭이 있어요. 갭 상단과 하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너희들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갭이 이렇게 있으면 갭 상단은 뭐가 돼요? 그렇죠. 지지가 되고 갭 하단은 뭐가 돼요?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갭 라인에서 지금 얘네들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굉장히 수상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전의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에 마찬가지로 어때요?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에 지금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구나. 아, 그렇구나. 너희들 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도 한 호가도 뒤로 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력들이 지금 현재 신경을 쓰면서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이글벳이 되겠습니다. 이글벳의 매수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AI 관련 주죠.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와 수급 상황 괜찮습니다. 그리고 갭 하단의 지지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수상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하면서 대응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오시면 정확한 대응 진입과 확인해서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가 없어요. 공부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입장하신 분들 오후장에 저와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종목 두 가지 중앙 백신과 이글벳이었고 고병원성 AI 관련주였습니다.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재공략이죠. 우리 이전에 정다운도 두 번 공략해서 수익이 났었던 만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 여기에서 이만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